Nice Game TV.네, 여러분들은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16강 시즌 경기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매치만 남았습니다. 바로 최종전. 네. 먼저 대기하고 있는 선수는 세인트 최진우 선수입니다. 정말 힘들게. 아, 정말 힘들었어요. 네, 표정도 힘들어 보일 정도로 네.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뭐 마지막 한 자리가 남아 있는 오늘 사실 네, 좀 이렇게 표정의 변화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카메라 돌 때와 안 돌 때의 차이. 뭐 이런 느낌을 다 보여주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전 시즌 3위 하지만 지금 여기서 지게 된다면 이번 시즌 16강 탈락이라는 수모를 겪을 수도 있어요. 전 시즌 3위긴 합니다만 정말로 1위와 2위가 긴장할 만큼의 그런 실력을 보여하고 그럼요.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사실 고공행진할 수 있는 그런 뭐 확률이 높은 선수고요. 하지만 상대가 만만치 않습니다. 바로 미스트 민정현 선수고요. 1매치 때, 아 2매치죠. 네. 두 번째 매치 때 이 선수가 세이드 앞에 있는 세이드 선수를 잡고 승자전을 갔기 때문에 네.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아무래도 미스트 선수 입장에서는 그냥 깔끔하게 자기가 조 1위로 올라갔으면 사실 밖에서 웃으면서 볼 수 있었을 텐데 아, 그럼요. 지금은 또 패패 승승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세이드 선수랑 했을 때도 그런 또 네. 경우의 수가 또 나올 뻔했었고요. 과연 이번 경기 누가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네. 민정현 선수와 세이드 선수 만나봤습니다. 사실 뭐 누가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대진이고 쿠단스 선수가 일단은 8강 1위로 네. 시조 1위로 8강 진출에 성공을 했고 이제 최진우 선수와 미스트 민정현 선수 둘 중에 한 명이 하지만 데이터상으로는 세이드 선수가 조 2위일 거라는 건 사실 예상하지 못했고 이제 둘 중에 한 명, 쿠단스 선수와 미스티 선수 둘 중에 한 명이 잘할 거라 생각을 했는데 쿠단스 선수가 조 1위로 올라갈 것까지는 또 예상을 못했던 그렇죠. 그런 상황이고요. 미스티 선수와 세인트 선수의 경기에서 세인트 선수가 조금 우세. 예. 그리고 다시 뭐 붙었을 때 거기서 이제 쿠단스 선수와 미스티 선수가 최종전에 만난다. 이게 그렇죠.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그렇죠. 많은 선수 그리고 연희 선수가 생각보다 잘했지만 또 예, 또 아쉽게 또 패배를 하게 됐고요. 뭐 그런 그림이었지만 오늘 어쨌든 최종전에서 만난 최종전은 갑니다. 최진우 세인트와 미스 민정현 선수가 만났어요. 둘 중에 한 명. 둘째 한 명 떨어져야 돼요. 아, 네, 복장 의상 좋아요. 나비 복장. 예. 어쩔 수 없죠. 뭐 가는 겁니다. 예. 저 간유는 데뷔진 날개를 장착하고 왔습니다. 날진 못해요. 오, 이거 좋은데요? 시작과 더불어서 지금은 정말 진건 정보. 물론 뭐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 시조란 전쟁에서 마지막 외나무다리 두 명만 남아 있는. 네. 네. 자, 바꿔주는데 타이밍 애매해요. 네. 노렸죠? 네, 노렸죠. 잘 노렸습니다. 레이지기 때문에요. 또 모르거든요. 날리고. 그렇죠. 이거 좋습니다. 노리고. 빠져주고요. 어퍼. 하단. 진마기타. 진마기타가 횡신으로 피할 수 있는데, 크리랑 얘들은 아마 못 피할 겁니다. 횡신이 약한 캐릭이거든요. 하단. 네. 자, 빠지고요. 아, 노렸어요! 자, 이거 모르죠, 그러면? 네. 벽까지 간다는 점에서 상당히 유리한 포인트입니다. 그렇죠. 벽 앞이요. 여기가 제일 싫은 구간이에요. 선수들이 제일 싫어하는 구간. 바로 여기. 그러니까 요 구간이 싫어서 이제 밀어서 나오는 거예요. 잽 같은 걸로. 그러니까 잽은 막아도 돼. 나한테 횡을 칠 수 있는 공간만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나왔어요. 자. 나오긴 했습니다만. 하단. 이건 붙이기 들어가나요? 저 다시 가요. 민정현 선수가 아까 이런 상황에서 괜히 에너지를. 야! 이거 망해. 이걸, 이런 걸 로이다 계속 망하거든요? 바운스 설마 되나요? 됐어요! 시간 없기 때문에! 네, 이거 줘야 되겠네요. 타임 오버! 선수들이 얼마나 치열하냐면. 시원한 경기를 물론 원합니다만, 다른, 정말 이 열, 예, 이 더위, 무더워야 같은 이런 선수들, 이런 경기, 정말 찐득한 경기. 아, 찌긋하죠? 예, 하지만 관중들은 재미하고, 예. 아, 재밌어요. 예, 보는 사람은 재밌지만, 쫄깃해요. 예. 오늘 특히 이 미스티 선수가 나왔을 때 특히 이 시간을 다 사용하는. 그렇죠. 그런 쫄깃한 경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예전에 별명이 모래시계였어요. 네. 아, 그 정도로? 네, 예, 그 정도였습니다. 이전에 닮아서 그런 거 아니고. 네, 네. 그런 게 높죠. 입니다. 오!
자, 이거 갔죠? 왔죠? 2대 0으로 갑니다. 2대 0까지 생투. 네. 세인트 선수가 일단 얘는 미스 선수의 지금 약점이라면 잡기를 못 푸는 선수는 아닌데 누울려다가 오히려 잡기를 걸린다던가 어떤 카운터를 걸릴 때 이제 양자 패시브라고 얘기할 정도로 잡기에서 선수들이 타이밍이 좋은 보유하고 있는 선수들이라서 와 세인트 좋아요. 세인트 아까 2매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 살아났어요. 네. 자 하지만 자 갑니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손이 풀렸다고 생각하고 세인트가 살아났다고 생각했을 때 빈정현 선수가 그런 걸 부시시키는 선수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하단 중단 나갔어. 오 네 아 지금 뒤로 빠진 거 상당히 좋네요. 한일 입장에서는 예 좀 자신을 되돌아보는 앞만 예 진군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상대의 예, 예. 카드를 한번 보는 거죠. 그렇죠 이거 좋아요. 자 마무리 되겠네요. 이거는 벽에서 후모만 잘 때린다면 마무리 3대 0 깔끔하게 세이트 1세트 가져갑니다. 패자전에서 힘겹게 올라왔지만 네. 아까 2매치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세인트. 일단 1라운드는 일단 잡기도 잘 걸렸고 지금 내려 간유의 내려치기도 카운터로 걸렸고 그러니까 간유와 바비 할 수 있는 세인트 선수가 가장 잘하는 공격이 다 걸렸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정도로 잘 풀리긴 또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3대 0이 나올 거라고 생각 못했는데 그렇죠. 자 이제 민정현 선수 머릿속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정현 선수가 잘한 건 사실 대시가드 그러니까 대시를 막 해가지고 대시 막 하면 상대방이 뭘 내밀게 되거든요. 그때 어퍼 카운터를 낸다던가 어퍼를 심어주고 눕는다던가 누운 거와 어퍼를 다 잡을 수 있는 느린 공격을 하면 백데이스에서 비리바를 때린다던가 이 세 가지인데 그 비리바가 후단 선수 경기할 때는 하나도 적중을 못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그런 승부를 안 건다는 걸 제가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 미 선수가 오늘 자기가 컨디션이 좋지 않으니까 그런 패턴을 좀 자제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자 이번 세트 한번 볼까요? 저 에디가 잘 때려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면 맞아요. 먼저 맞으면 안 되거든요. 거리 잘 되고 있어요. 네. 세트 공부 들어가고 벽까지 가야죠. 제일 속상한 상황이죠. 이 상황이 맞는 선수들한테 여기서 맞아요. 여기가 뭐 또 맞아요. 예, 지옥 구간이거든요. 또 맞고 계속 예, 맞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예, 언제 끝나? 예.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잠깐 끝난 거 같은데 잠깐 다시 갑니다. 다시 가요. 갑니다. 다시 가요. 끝났어요. 끝났어요. 1라운드 1대요. 정신 못 차려요. 세인트 뭐 기회 잡으니까 뭐 가차 없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릭상으로 바비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사실 8대2 정도면 지금은 6대 4인데 세인트이기 때문에 이거 잘 극복하고 있어요. 콤보 안 맞았죠. 또 갔어요. 근데 또 갔어요. 네, 14% 했는데 네, 콤보를 못 들었습니다. 저게 이제 끝자락이면 어퍼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또 네. 지옥 같은 구간. 그러니까 누우는 걸 원래 아까 전에 당했잖아요. 누우면 뒤로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빠고 빠지고 기다려요. 잡기 사실 안 나오는 게 그나마 흥미였는데 잡기 나온 타이밍에 자기가 정박들 먼저 빨리 어퍼를 끊거나 드리게 빠지면서 시간 관리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보세요. 45초까지는 시간 관리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서 37초 정도 되면 그때부터는 타임오버로도 이길 생각 하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승부 건 거예요. 자 들어갑니다. 자 때리면 얘기가 좀 달라지죠. 이거 한 대만 주고 빠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빠지는 게 가장 좋은 걸 아니까. 자 그래도 자 야 이거 또 맞네요. 콤보 들어가죠. 글쎄요. 근데 기회가 한번 있어요. 나오기만 한다면 못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2대0 못 나오면 맞아야지. 네. 2대0까지 갑니다. 자 세인트 물이 확 올랐는데요. 이제 알겠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렇습니다. 아이고 예 미 선수가 콤보 맞아서 실수를 하게 되네요. 지금은 거의 분위기 왔어요. 맞을 요소를 조금씩 없애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다가 양장 한번 걸린 게 다예요. 근데 양잡 한 번만으로 이길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의 전제 조건은 양잡을 어느 정도 심어준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는가가 크리의 실력을 그렇죠. 논하는 잡기로 끝내는 네. 조건이나 없거든요. 그렇죠. 잡기도 어떤 그 전략 중에 하나일 뿐이지. 그렇습니다. 잡기는 말 그대로 와 그거 안 되잖아요. 지금 보면 안 걸려요. 비리발 다 실패하고 있어. 전환 선수가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자단 오히려 거리 주고 네 자 뒤로 빠지죠. 35초. 그 참으면 된다는 거예요. 날라치기 맞지만 잡기. 자, 여기 가장 좋은. 여태까지 1대 0과 2대 2 라운드 중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지금 올 뻔했는데 아, 그럼 이거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못 이기면 답 없다는 거야. 와, 이거 좋네요. 자, 또 잡기. 자. 하단이나 날라치기 한번 심어 주고 이제 시간. 예, 시간. 예, 시간 봐야죠. 시간. 뭐 괜히 왜? 아 이거는 뭐 이거 어렵습니다. 그렇죠. 자 한 라운드 드디어 첫 라운드 가져가는 미스티. 그렇죠.
fight. 자, 그리고 지금 방금 로키라는 기술을 뭐 지르긴 했습니다만 뭐 워낙에 그런 상황이고 뭐 네. 라운드도 유리했기 때문에 이게 나쁜 상황은 아니고 자 기다려봐 풀리네요 풀리네요 갑자기 풀립니다 한 라운드 잡으면 분위기 달라진 거죠 한 라운드 잡으셔도 이상하게 또 풀리는 거 있어요 게임은 분위기죠 흐름이고요 네, 흐름입니다 자 아! 야 이거 야 세이트 이거 숨을 건 건데요 끝나는 타이밍 나왔거든요 끝나네요 아. 세이트 여기서 네 스피니치 지금 완전 놓으세요 안 봤어요. 아까 안 보고 감으로 때렸어요. 맞아요. 그렇죠. 안 보이던 기술이 그때 딱 보여주니까 네. 바로 맞더라도 이 세트 가져갑니다. 2대0이에요. 아 많이 힘들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오늘 비록 모든 그 라운드 아 모든 매치가 5세트까지 가긴 했습니다만 네. 여기서까지 5세트가 과연 나올 것인가? 아, 미스티 선수는 뭐 힘들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스타일이 상대방의 심리, 그러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상대방이 갖고 있는 그 심리가 동요된 상태를 상당히 잘 이용하는 선수인데 그러려면 먼저 라운드를 따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전 첫 경기도 사실은 세인트 선수가 잭과 카지아를 전략적으로 들고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잡아먹으면서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을 때 네. 그럴 때 사실은 뭐가 약간 데미타입이에요. 데미타입. 아, 그러니까 배짱이 대입에 될 수 없는 선수예요. 캐릭터 그런 것도 위기입니다. 네. 대위기 여기서 치면 탈락이에요. 네. 이번 라운드 이번 세트 가져가야 됩니다. 무조건이에요. 네. 갑니다. 세인트 선수는 이제 뭘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2대0에서 이기고 있는 선수는 일단은 뭘 해도 예. 뭘 해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요. 그렇죠. 3세트 무한맵 학교 운동장. 자. 길게 가니까 야, 힘들어요. 연속해 들어가네요. 초조함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세인트 선수 초조함이 없어지고 지금 세인트 선수 없으니까 패턴 거는 거예요. 네, 패턴 걸어요 그냥. 네. 더 때릴 수 있는데. 그렇죠. 안 때리고 패턴 걸어서 대박 노리겠다는 거예요. 자, 네, 저렇게 빠지면 와, 아까 안 들어가죠 먼저. 사실 이 경기를 제가 지금 보고 느끼는 건 와, 크리가 에디가 이러면 할 게 없구나. 해법이 있구나. 네, 네, 네. 약간 그 정도 느낌까지 듭니다. 때리다가 상대가 좀 공격권 가지려 하면 안 네, 가고 안 가면 그러다 초조해지면 내가 때리고 네 들어오면 사실 예 네, 이런 거 좋습니다. 이게 되는 크리에 이제 해법이에요. 자 이번에 또 들어가겠죠. 크게 들어갑니다. 하지만 바꾸고 나서 간유를 다시 한번 공격할 수 있을지는. 그러니까 정보는 저런 패턴을 쓰고 싶으려면 에디가 간유가 안 온다는 전제에 걸어야 되는데 세준이가 잘하는 건 뭐냐면 안 오는 척을 너무 잘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때리거든요. 이러다 맞는 거예요. 네, 이러다 맞는 거예요. 이거는 또 가져갑니다. 마무리되겠죠. 로켓 펀치 마무리. 네, 자 마지막 세트가 될 수도 있어요. 1대0 앞서 나가는 그렇죠. 세이트. 자, 투원, 투원. 세이트가 지금 잘하는 거 정말로 철권에서 있어서 기본적인 거리 공간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안 거리를 잘 재니까 맞을 것도 안 맞고 때릴 것도 못 때리게끔 잘 때리고 있습니다. 큰 거 안 맞아요? 네. 추가 타 없죠? 이거 맞아봤자. 바꾸고. 네. 자, 이 다음. 그리고 차이점이 있다면 어쨌든 간유는 웨이브를 보유하고 있는 캐릭이거든요.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도 보여줬어요. 네. 몇 번. 근데 스탠드형 캐릭에서 보폭이 좀 좋긴 합니다만 아 이걸 맞았어요. 그럴 수 없겠죠. 이 콤보에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무리 마무리돼요. 네. 한 번 노렸는데 그 한 번의 경기. 이야 이거 3라운드 마지막 됩니까? 자 3대0까지 갈 수 있는 분위기에요. 자 그래도 근데 선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차라리 3대0으로 이겼으면 이긴 거지 3대0에서 3대1만 돼도 힘들어진다 그래요. 아 그렇죠. 네. 그걸 알기 때문에 세인트는 빨리 끝내야 됩니다. 아 이런 저런 하단을 진작에 했어야 돼요. 지금 미 선수가 상대방을 괴롭히는 하단을 이제 했어야 돼. 이제 그러니까 너무 좀 늦은감이 있어요. 이제 좀 한 라운드 이제 네. 몰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이러면 업어 맞을 수도 있고 로키는 이거는 뒤잡혔어요? 이게 승리의 이거 세레모니거든요. 세인트 선수 거의 왔다는 거예요. 내가 이겼다. 네 내가 이겼다. 네 포기해라. 과연 그럴까요? 자 간유 하단 한 잡고 마단 오 저 세인트 미스티 네 미스티 이제 살아나고요. 아 자 한 라운드 추상합니다. 야 살아났어요. 아직까지 뭐라고 아,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뭐 이거 한 라운드 살아났기 때문에 어쨌든 뭐 낭떨어지 지금 달랑달랑 하고 있습니다. 네 떨어질까 말까. 그렇죠. 이거 진작에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을 정도로 좋은 공격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잡기 들어가고 이게 뭐 풀타고 네, 네. 씌워놓는 거니까 그렇죠. 의미는 있죠. 살아나고 있어요. 미스티 살아나고 있어요. 그 라운드 하나 땄을 뿐인데 이게 참 뭐 희한해요. 뭐 재밌어요. 네. 재밌어요. 그거 빨리 끊고 싶어서 지금 미스티 선수가 웨이브? 와 이거 좋았고요.
근데 저게 만약에 막혔더라면 정말 위험해. 그렇죠, 그렇죠. 정말 위험하거든요. 근데 센스는 저게 막힐 리가 없다고. 야 이거 가져. 여기서 흐름 끊어놓겠다. 너무 멋있어. 패기치기 마무리. 이거 끝났네요. 세이트가 끝났네요. 세이트 전신삼이 정말 힘겹게 힘겹게 네. 8강 진출 확정을 짓습니다. 아 미치 선수 정말 아쉽겠는데요. 아 요번 시즌의 피해자는 미치 선수가 됐네요. 아 미치 선수 승자전 올라가고 거기서 5세트까지 가서 정말 아쉽게 떨어졌는데 네. 자신이 5세트 가서 승리를 했던 제임스 선수에게 패배하네요. 아, 웃고 있지만 네. 눈물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러니까 바보라는 선수가 한국에 많진 않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뭐 디조에 있는 모큐 선수랑 반면 미치 선수가 붙었을 때는 저런 모습보다는 오히려 모큐 선수가 좀 곤란해하는 모습이 많이 나왔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근데 같은 캐릭이어도 그러니까 밥이라는 공통적인 캐릭이어도 운영의 차이가 좀 보여줬었고 미티 선수는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승자전에서 미끄러지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아마 2라운드까지 갇혔죠. 그리고 타임오버였었죠. 아, 거기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지금 스쳐 지나가 보면 미티 선수가 기회가 많았어요. 올라갔을 때 기회가. 그때 타임오버 그러니까 쿠단수와 경기에서 승승이요. 2승째 하고 있었어요. 2승째였고 네. 그런데 막 시간 타임오버로 아쉽게 진 것도 있었고 그렇죠. 실수 몇 번 있었고 거기서 실수 하나만 해서 한 세트만 더 가져갔으면 그냥 올라가는 거였는데 아니면 1%만 많았어도 아까 그 체력 리커버리가 있었어도 그거 하나하나가 사실 이렇게 아쉬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탈락하고 나면 그럴 때 그러니까 바둑의 복귀 과정처럼 이때 여기로 가지 않았더라면 이때 위로 갔었더라면 그렇죠. 하지만 기회가 이제 없어져 버린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시조는 쿠단수 손병문 선수가 조 1위 네 세인트 선수가 정말 뭐 아슬아슬하게 그렇죠. 올라오면서 살아남았습니다. 최진 선수가 조 2위로 8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이제 민정 선수와 뭐 네. 중간 선수는 뭐 아쉽게 됐어요. 그렇죠. 정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런 선수가 또 두 명이나 더 나타난다는 거고. 아이고. 그렇게 되면 드디어 8강 대진표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정말 뭐 어마어마한 선수들이 네. 떨어지고 올라간 선수도 올라가고 그렇죠. 떨어진 선수 보면 또 아쉽고 네. 이런 것이 또 이번 태클스야그 시즌2입니다. 무엇보다 시즌1과 또 비교해봤을 때 새로운 재밌는 캐릭터들도 많이 나오고 있고 새로운 얼굴들이 또 올라가고 네. 쿠단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안 보였는데 이번 시즌에 또 이렇게 얼굴 내밀면서 꼭 보면은 지난 시즌 보였던 선수가 네. 한명 올라가고 네. 새로운 선수가 또한명 올라가고 지금까지의 데이터 세명의 네. 데이터가 그렇게 됐습니다. 8강 구도가 그래. A조에서 무릎과 무릎은 보였었고 그다음 수달 선수가 올라갔고 수달 선수가 올라갔고 비조는 잡다 네. 그리고 러시 캐시 그렇죠 이런 식으로 또 이루어지다 보니까 조 구성도 굉장히 재밌게 네.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준비가 되면 이제 인터뷰와 함께 조 추첨이 들어갈 주첨. 예정입니다. 추첨이 정말 중요하죠. 지금 무릎 선수 잡다 선수가 어쨌든 흩어졌기 때문에 흩어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뭐 디조가 워낙 빵빵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 선수가 같이 가고 흩어져도 어떻게든 죽음의 조는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만 세인트 선수가 이제 변수라면 이제 잡다 캐릭 선수 또 함께 하느냐. 잡다 선수가 지금 A조인지 B조인지 제가 정확히 B조 아 저도 그건 좀 헷갈리는데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마 B조로 네. B조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자 어쨌든 인터뷰 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밖에 계신 분 한번 나와주세요. 네,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2 16강 C조의 경기 현장입니다. 오늘도 8강에 진출하신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우리 쿠단스 손병문 선수와 세인트 최진우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우리 쿠단스 손병문 선수부터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 컨디션 어떠셨어요? 좋은 경기력 보여주셨는데. 아, 글쎄요. 제가 너무 운 좋게 이긴 것 같아서 일단 미스티 선수한테 미안하고요. 일단 이렇게 운 좋게 올라간 거 더 높이 올라가서 잘하겠습니다. 네. 그 죽음의 조에서 이제 8강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연습 어떻게 좀 많이 하셨어요? 네, 일단 최진우 선수가 잘해서 일단 네. 헬프미 선수한테 간유 밥을 시켜서 제가 강제로 네. 시켜서 2주 정도 연습을 했는데 오늘 못 만나서 되게 좀 그랬는데 네. 하여튼 네.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셨군요. 사람들이 이제 풍신류의 마지막 자존심이라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아, 예. 되게 과찬이고요. 저는 다시 철권한 지 6년밖에 안 된 사람이고 저한테 네.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초보예요, 초보. 철권한 지 6년밖에 안 되셨다 그러셨죠. 6년 동안 쉬고 이제 다시 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네. 모르는 게 많아서 저도 초보거든요. 그러니까 저한테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됩니다. 철권을 6년 동안이나 안 하셨다고 네.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하게 된 계기가 뭔가요? 글쎄요, 뭐 주변에서 뭐
체육관 얘기를 자주 듣다 보니까 네. 옛날에 다 이기던 시절이 떠올라서 네. 그래서 이제 시간도 좀 나고 해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 도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스티 선수와의 상대로 아까 계속 이제 백스텝을 하면서 좀 하셨는데 그때 그 백스텝을 하신 이유가 뭔가요? 일단 푸시즈 자체가 크리 에디한테 일단 내밀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딜캐랑 그리고 가드 위주로 가서 좀 흔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응원해준 우리 여자친구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해야죠. 네. 아, 매번 이렇게 연습할 때 허락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좀 더 부탁할게. 고마워. 아이고. 네. 힘드네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우리 세인트 최진우 선수 도대체 밤에 네 마이크 잡으시고요. 도대체 밤에 뭘 하시길래 경기 당일날 저녁 6시까지 주무시고 계십니까? 아 집이 너무 더워가지고요. 네. 밤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낮에 일어났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좀 네. 준비하고 오려고 했는데 잠이 들어가지고 다시 저도 황급히 뛰어가지고 황급히? 네. 면도도 안 하시고? 예예 예. 알겠습니다. 그 세인트 선수와 미스티 선수는 이제 같은 팀이고 또 동갑내기 친구라고 들었습니다. 네. 게다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이제 공식전에서 처음 만나신 거잖아요. 네. 8강 티켓 한 자리를 놔두고 오늘 이제 외다부다리에서 이제 만나셨는데 기분이 어떠셨어요? 같이 올라왔으면 좋았을 텐데. 네. 그 같이 못 올라가서 좀 아쉽고요. 네. 처음 만났을 때. 제가 손도 안 풀린 것도 있는데 저 네. 그냥 공격을 너무 잘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라셨군요. 예. 그 미스 선수와의 경기에서 그 두 번째 마지막 라운드 기억나세요? 밥으로 공중 콤보 뜨셨는데 예, 예. 이기셨죠? 네. 그때 네. 무슨 생각하셨나요? 이것도 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질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타임 오버돼서? 아니요. 그거 이겨도 다음 네. 라운드 제가 질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아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네. 이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카즈야 왜 하셨어요? 카포에라 상대로 이렇게 좋은 것도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좋아요. 그 제가 준비해온 게 있는데 네.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는데요. 네. 열심히 했는데 잘 안 돼요. 커스튬도 꾸몄는데 지금 버튼을 잘못 눌러가지고 커스튬 이상한 거 나와가지고 그 때문에 말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좀 더 좋은 카즈야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 LOL 플래티넘 2등급이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승급전이고요. 게다가 4일 만에 찍었습니다. 4일 만에요? 네. 롤 하느라 연습 안 하신 거 아니에요? 아 일부러 롤을 좀 많이 했어요. 롤에는 일부러요? 네, 멘탈 강화 훈련이 좀 잘 되는 것 같아가지고요. 멘탈 강화 훈련이 잘 될 것 같아서 네. 롤에는 참 정신력을 좀 키워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같이 하면 참 즐겁고 막 배우는 게 많아요. 그분들한테.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미스티 선수와의 경기에서 타임아웃이 5번인가 정도 나왔었죠. 예. 네. 그게 이렇게 흔하지 않은 경우인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그 에디 특성상 네. 자꾸 도망 뒤로 이렇게 백스텝을 많이 하니까요. 네. 시간을 어차피 다 써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같이 가는 게 좀 무섭고 이러면 에디 크리랑 게임을 많이 하면 거의 그런 경기 많이 나올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두 분 모두 감사하고요. 8강 진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장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 죄송합니다. 뽑아야죠. 하나 뽑아주세요. 제가 먼저요? 네. 아 먼저? 네 뽑아주세요. 화면에 잘 보이도록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과연 아 A조 되셨고요. 왜 이렇게 떠세요? 아 저번에도 잡다랑 같은 데 걸려가지고 저희 마음고생이 심했거든요. 아 마음고생이 심하셨다고요? 네 봅시다. 잡다 선수와 운명인 것 같습니다. 네 아 운이 없네요. 네, 그러면은 현장 진행 인터뷰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계진 나와주세요.
네. 아, 이렇게 해서 예, 테켄 스트라이크 시즌 2 인터뷰와 함께 조추천 간단하게 진행을 해 봤습니다. 네. 어떻게 이렇게 되면 다시 한번 또 저기 잡다 세인트가 잡다 선수가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A조인 것 같죠? 다시 부부 재결합인가요? 어, 뭐 그런 것 같죠. 네. A조는 완성이 됐어요, 이미. 이미 완성이 됐나요? 이미 A조는 끝났어요. 네 명이 다 된 것 같죠? 네 명이 다 뽑혔고. 네,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막이 올라오겠죠, 아마. 아, 잡다가 B조인가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네. 사전에 좀 보고 왔어야 되는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나네요. 아닌가요? 부부가 만난 게 아닌가요? A조 대전이 대진이 완성이 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A조는 오늘 두 명이 뽑았기 때문에 A조 대진은 이미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그런가요? 아, 그리고 B조는 다음 이제 네. D조에서 올라오는 두 명이 무조건 B조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추첨을 할 필요가 그러니까 첫 번째 대진 상대만 이제 그게 사실 중요하죠. 네, 엄청 그 첫 번째 상대 대진만 이제 추첨을 하게 되는 거고 네. 나머지 조는 이제 다 완성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또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시즌이 그러니까 시즌 원보다 조금 더 강자들이 조금 더 많이 몰린 건 사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지금 입장에서는 뭐 A로 가나 B로 가나 딱히 뭐 그러니까 세트 선수가 뭐 약간 뭐 잡다 만나나 뭐 무릎 만나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쿠단스 선수 그리고 조 1위로 진출했고 세트 선수가 조 2위로 네. 진출을 했습니다. 우리 미스 민정은 선수와 연희 김강현 좋은 모습 보여줘서 오늘 사실 뭐 다 한 끗 차이였기 때문에 그렇죠. 네, 크게 뭐 연애 없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한 끗 차이가 승부를 결정짓는 격투 게임이기 때문에 조 1위 송정문, 조 2위 최진 선수가 8강 진출을 성공했습니다. 자, 이렇게 8강 대진이 완성이 됐네요. 네. A조가 러시게시 김부현, 세인트 최진우, 무릎 배재민, 네. 쿠단스 손병문 선수로 완성됐습니다. 뭐 D조도 사실 누가 오더라도 사실 예. 근데 A조가 사실 조금 더 빡빡한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아, 빡빡해요. 이렇게 되면 D조에 누가 오고 두 명 끝나는데 D조가 장난 아니거든요. D조는 정말로 누가 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선수. 목주 이재민, 전팀 전사는 꼬꼬마 김무종, 해프민 정원준. 아니 어떤 두 명이 올라가도 A조건 B조건 다 8강을 일단 죽음해준대. 네. 이 중에서 두 명밖에 못 올라가요. 정말로 아주 냉정하게 아주 냉정하게 얘기하면 김무종 선수가 한 1% 약하다. 자, 다른 선수에 비해서 한 1% 정말 1%. 네, 1%. 다른 선수 전투력이 100이라면 네, 네. 김무종 선수가 99. 네, 막 그 정도? 그거 의미가 없어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네. 뭐 그게 막 100판에서 이가 먼저 이기느냐 뭐 이런 그런 차이가 아니라 네. 어차피 그 더블 레그리면서 끝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정도의 차이는 아직 큰 의미 없어요. 네, 선수 간의 매치업에 좀 상성을 말씀드리자면 뭐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목규 선수가 개인적으로 헬프 선수가 좀 강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꼼꼼한 선수가 목규 선수를 시즌 1때 이긴 적이 있고요. 전팀 선수가 다 자신 있어 하는데 결과는 그러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은 좀 재미있는 점이 다 서울 게임시티 출신이라고 보시는데요. 네 명이 다. 네, 네 명 다. 그러니까 서로 다 잘 아는 거죠. 꼼꼼한 선수는 대구 출신이긴 합니다만 이제 게임시티에서 좀 게임을 많이 하고 전팀 선수와 헬프 선수는 이제 매니저와 알바의 관계인 걸로 알고 있고 이재민 선수도 이제 집이 가까워서 이제 서울역을 많이 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네. 자, 일단 뭐 탈락한 선수와 진출한 선수가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있지만 네. 마음은 다르겠죠. 그렇죠. 임하는 자세가 다르는데 뭐 세인트 선수는 뭐 대회 준비를 하면 되는 거고 미 선수는 월요일을 준비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현실 준비를 하면 되죠. 네, 현실 준비. 준비하는 어떤 그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일단 주말 뭐 재밌게 보내고. 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음 주 예고까지 봤습니다. D조가 또 16강의 마지막 조. 네. 굉장히 재밌는. 재밌지만 엄청난 예, 대장정의 철권 예, 시간을 소요할 것 같은. 어떻게 보면 B조나 A조나 8강 준비하기 좀 수월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대진표가 이미 완성이 됐기 때문에. 대진표는 만들어졌고 선수들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한 발 더 앞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연습을 더 많이 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D조는 다 평준화라고 솔직히 보시는 분들도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엄청난 연습량으로 그러니까 사실 죽음의 조에 통과한 선수들이 성적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우리 조를 통과하기 위해서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8강이 쉬워주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주 D조 아무튼 죽음의 조 마지막 조 D조 경기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C조 경기에서 구단스 손병무 선수와 세인트 최진우 선수가 8강 진출됐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당구 김우희중 그리고 도움 말씀에 닌 박형규 해설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16강 D조 경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